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니다. 2024년 왕초보 주식반 반장 조지현입니다. 기초는 정말 중요할까요? 자, 올해는 빨리 결과물을 얻고자 이 지름길은 없을까? 또 꾀를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초의 중요성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뭐든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꾀를 부리고 또 지름길을 찾을 때마다 이 기초의 중요성을 잊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이 호동쌤과 함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강의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선생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탈출 1등 멘토 호동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현 학생이 기초는 과연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호동쌤입니다. 자, 이데일리 방송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데일리 방송을 제가 2016년부터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방송만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경제방송 다른 채널에서도 또 이렇게 활동을 한 지가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식을 알고 방송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방송 초창기 때는 아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입 밖으로 나온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과연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도움이 될까 많은 이제 고민과 연습을 하고 이제 방송을 첫 출연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네, 정말 이 첫 방송을 보면 저도 오글거릴 정도로 정말 형편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주식을 아는 것과 막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 방송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초도 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방송 초창기 때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버벅버벅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글쎄요. 뭐 연습 없이도 무슨 일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해서 수익 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손실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성과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의 과연 실수가 빈번하게 나느냐 내지는 실수가 적게 나느냐의 차이는 기초가 과연 탄탄하냐 안 탄탄하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왕초보 주식반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 위스퍼 듣고 또는 주변 뭐 지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권유를 통해서 주식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그 자산을 지켜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똑똑하려면 결국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왕초보 주식반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동쌤이 기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주식 기초에 대해서 다져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식 입문자들도 오늘 시장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동쌤은 오늘 주식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책을 보면서 캔들,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실전 입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지수 차트입니다. 자, 지수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지수 차트가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다른 뭐 복잡한 캔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배제를 시켜 놓고 우리가 지금 요 빨간 선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선. 자, 요렇게 빨간 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요 빨간 선이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자,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점으로, 자, 20일 이동 평균선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지수가 약세 국면을 보였다는 거고, 반대로 20일 이동 평균선에 위에 주가가 올라갈 경우, 소위 말해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 이후부터는 보통 이제 지수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합니다. 또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약세장의 성격을 보이는데요. 자, 결국 지수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서 지수가 상승 구간이냐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어서 약세 구간이냐라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과 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 차트하고 완전히 똑같이 주가가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수 차트와 비슷한 흐름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갑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소위 삼성전자 차트와 코스피 지수 차트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강한데 현대차와 코스피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중형주 차트들도 상당히 지수 차트하고 유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아, 물론 제가 차트는 준비를 해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주가를 보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을 건데, 자, 그런데 최근의 주가 상승 구간만 보지 마시고 요렇게 지수 차트와 신성 델타테크 차트라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의 차트를 추세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희한하게도 지수가 약세 국면에 신성 델타테크도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때 신성 델타테크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 1월 달에 코스닥과 종합주가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신성 델타테크도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신성 델타테크 역시 지수보다는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흐름의 방향성이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면 계속 내 종목만 보고 내 종목 차트만 보다 보니 여러분들 그 차트에만 빠지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전혀 이제 투자에 대한 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캔들 거래량 이평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입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지수 차트의 흐름을 먼저 보셔라. 왜? 지수 차트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면 역시나 종목들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때는 이제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 또는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될 때고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밑으로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 왜 조종 나왔지? 여기다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 종목도 자꾸 떨어지니까 호동쌤 왜 도대체 제가 추가 매수만 하면 자꾸 종목이 떨어지나요? 제가 매수하면 종목이 떨어지고 제가 매도하면 희한하게도 주가가 올라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의 위치가 현재 어느 위치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들도 대응하시고 또는 관심 종목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종합주가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간 건 2월의 첫째 날 양봉 기준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는 모습에서 자 지난주 아슬아슬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이탈 나왔으면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졌겠죠 앞에처럼. 자 그런데 아직까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았고 반등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유지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 봉과 그다음에 오늘의 봉이 자 갭이 존재합니다. 오늘 시초가가 갭상승 출발을 했다는 뜻인 건데 자 갭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은 작습니다. 자 거래량이 작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적은 매수세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다음 날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내일 시장은 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눌림이 나온다라면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조정을 통해서 아, 내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겠고 관심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을 텐데 지수가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그 조정을 통해서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만약에 오늘 공격적으로 종목을 쫓아갔다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최근 들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잘 유지 중입니다. 상승 추세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야,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쯤 되면 떨어지지 않을까? 아, 이쯤 되면은 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항상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 매매 첫 번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는 비싸더라도 그 올라가는 흐름에 굳이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없고 확실하게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를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매도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역시 오늘 코스닥이 전일 종가 대비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내일 시장에 눌림은 나오겠지만 지수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려고 하셔야 되고 오늘처럼 상승할 때는 그냥 일부 수익 실현 정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많은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 그런 종목들 상승 추격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뭐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통해서 상승 반전형 차트들을 찾아내시는 게 훨씬 더 내일 시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동쌤과 오늘의 시황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주식의 기초를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제는 호동쌤이 계시니까 이 호동쌤과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은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 나오는데요. 그 검색창에 왕초보 주식반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공부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참여 코드 0909니까요. 거기까지 잘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간입니다. 자, 호동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우나요? 네, 오늘도 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여전히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를 정말 계속 공부를 해왔다면 그 기초 강의가 어느 정도 반복 숙달되면서 실전 차트를 볼 때 조금 이제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텐데 기초 강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최대한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냥 우리가 차트를 딱 봤을 때 뭔가 신호를 주고 여기가 딱 매수 맥점 자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좀 쉽게 가려고들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HTS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차트를, 예시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차트의 화면입니다. HTS에. 도대체 뭘 보고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이제, 방송을 출연하시는 분들의 차트들도 많이 따라서 해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보면은, 어쨌든 참 많습니다. 뭐가 참 많은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차트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우리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 여기에서 뭐가 뭘 가리키는지 한눈에 들어오실까요? 여기에 일단 차트에는 RSI 지표가 들어가 있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지표가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는 게 들어가 있으며 일목균형표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많은 투자자들이 쓰는 흔한 지표입니다. 소위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죠. 스토캐스틱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뭐 선이 좀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이제 좀 상방으로 바뀌려고 할 때 매수 구간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구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같은 이런 보조 지표도 뭐 앞에는 여기는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간은 희한하게도 맞아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글쎄요. 소위 RSI가 과매수와 과매도를 뜻하는 보조지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수인데 단기 조정받고 또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 결국 여러분들 이 보조지표가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한 상태에서 소위 아기가 걷는 것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걸 놓친 상태에서 이런 쉬운 길을 찾아가려다 보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보조지표가 참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전 차트가 한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죠. 소위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참 차트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신호를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이 됩니다. 자, 결국 이 보조지표가 쓰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본을 더 충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 기본이 충실해야 그 보조지표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차트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를 깔끔하게 해서 차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는 결국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 똑같은 차트인데 보조지표들을 싹 다 지웠습니다. 싹 다 지우니까 여러분들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빨간 선이 지지 구간이고 상승을 했다가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20일 이동 평균에서 상승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죠. 결국은 이평선을 통한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을 통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결국 여러분들, 기초 다음에 기법이 있지, 기법이 있고 기초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 여러분들, 우리 왕초보 주식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야, 내가 이제 차트를 보는데 자꾸 다른 거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전 차트를 보는데 첫 번째는 추세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는 것부터를 연습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조금씩 차트를 보는 눈이 늘어나실 겁니다. 그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보조지표나 아니면 나하고 맞는 내 매매 기준에 맞는 뭐 보조지표를 설정을 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내지는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추세를 기반으로 파생돼서 만들어진 보조지표들입니다. 뭐 MACD 지표 이평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평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RSI 지표 뭡니까? RSI 지표 14일 동안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을 비율을 따져서 만든 게 그냥 RSI 지표입니다. 소위 그냥 여러분들 캔들 거리랑 이평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보조지표들이지 얘네들이 뭔가 따로 이렇게 뭐 특별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 저한테 쌤, 저는 저항이 어딘지 안 보여요. 이렇게 주시면 저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차트가 눈에 안 보이면 지워서 좀 단순하게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그동안 배웠던 걸 토대로 우리가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같은 경우는 자, 상승 추세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에 오,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 차트의 다음에 여러분들이라면 자, 주가가 나라면 그 반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 자, 상승할 것 같다라고 1번을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다. 음봉에 거래량 그리고 크게 발생한 거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상승, 2번 하락입니다. 네, 1강의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2번 하락. 자, 복복복님이 2번, 그리고 녹턴님도 2번, 유희님 2번, 왕초보님은 1번, 그리고 후리실님 2번, 멋진세상님 2번. 2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다가 와장창창 계속 떨어지는 종목도 꽤 많은데요. 아, 그런 종목들도 네네. 많을까요? 네네. 자, 뭔가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그동안 두 달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 그냥 대충 감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 생각 말고요. 감이 아닙니다. 그동안 배웠던 걸 기반으로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의 차트는 장대 음봉인데 여러분들 시초가에서 종가까지 가득 찬 음봉입니까? 아니면 아래 꼬리가 있습니까? 자, 딱 보면은 아래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래 꼬리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 발생했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자, 우리 지현 학생, 네. 아래 꼬리가 뭘까요? 아래 꼬리. 아래 꼬리가 있다는 거는 네. 좀 올라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하락하다가 네.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꼬리가 생긴 거죠. 그러네요. 자, 꼬리라는 건 소위 말해 저가 네. 매수입니다. 누군가가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이 네. 바로 아까 제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꼬리라는 거는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차트 요거 보면 정답은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그대로 이제 쭉 하락하는 모습인데, 자, 실전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 음봉의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네, 아래 꼬리입니다.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뭡니까,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을 보는 거에 있어서도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캔들 자체에 대해서도. 자, 결국 하락하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라는 건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흔적이겠죠? 누군가가 매수를 했으니까 꼬리가 생기는 거지. 누가 매수도 안 했는데 올라올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는 것도 있지만 아래 꼬리를 달 때도 거래량이 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대량 거래량이 양봉일 때 대량 거래량은 상승이고 음봉일 때 대량 거래량은 하락이다. 이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역망치형의 대량 거래 단기 고점입니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교수형 캔들의 대량 거래랑 반대 의미 아니겠습니까? 단기 저점이 됩니다. 단기 저점.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물론 여기까지는 실전에 있어서 한 50% 정답입니다. 50%.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교수형 캔들만 가지고 아래 꼬리가 잡혔으니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야는 50%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실전에서도 제가 이거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죠. 양봉의 역망치형 캔들의 대량 거래량. 이것만 보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야 라고 매집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요. 뭡니까? 중요한 거는 대량 거래량의 캔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추세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 요 음봉의 다음 날 캔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지지는 되는데 만약에 다음 날 이 지지가 바로 깨져서 음봉으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그냥 주구장창 주가는 흘러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날 자, 보면은 여기 뭐가 있죠?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시면 교수형 캔들이 또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교수형 캔들. 그 다음날 망치형 캔들로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3일 동안 같은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가 반복적으로 잡힐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지 요 음봉 하나만 보고 야, 이거 저가 매수야 하고 매수했다간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는 결국은 캔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추세로 아, 여기 지지를 받고 있구나. 지지를 받는다고 바로 상승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지가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시려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캔들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동쌤과 계속해서 기초 공부해 왔는데요. 이 기초를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TV 방송 외에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도 이 실전 입문 교육 이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자, 호동쌤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네. 강의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실전에서 어떤 거를 좀 보면서 실전 입문을 이제 할 때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를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저녁 8시와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 8시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전 입문 온라인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기초에 대해서 캔들 거리랑 이평선을 제가 강의를 쭉 해왔다면 이렇게 캔들 거리랑 이평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전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의 좀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차트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런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사례를 들면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전 입문 온라인 교육 방송을 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교육 강의에 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우리 왕초보 주식방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 쓰시는 노란톡에서 우리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1번 강의실과 2번 강의실이 있는데 뭐 2번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0909라고 입장 코드를 입력해서 하시면은 온라인 강의 방송에 또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오늘하고 내일까지도 쭉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도 참여하셔서 실전 입문 교육을 같이 또 저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 실전 입문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화수 저녁 7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수 저녁 8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동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 패스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무회전 킥을 배운다고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네, 정말 기본부터 잘해야 여러분들 결국은 뭐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실전에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실전에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차트 보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보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음봉입니다. 음봉에 아래 꼬리가 있다라는 거. 자, 음봉에 아래 꼬리가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날 장중에 쭉 하락을 하다가 누군가가 저가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반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자꾸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참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거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캔들 하나로 의사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들은 이것만 보고 아래 꼬리가 들어왔으니까 다음날 무조건 상승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1번 치신 분들이 정답은 맞았으나 사실은 그 다음날의 봉도 확인하고 그 다음날의 봉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신뢰도가 높은지 아니면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지 상승할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은 기본적으로 지지가 아래 꼬리의 저점, 요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 날의 캔들도 이 구간을 깨뜨리지 않고 요렇게 반등 시도를 해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요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표현해서 역망천 캔들로 가보겠습니다. 역망천 캔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역망천 캔들은 올라가는 캔들이 아니라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자, 이거는 소위 상승을 하다가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가길 원하지 않아서 개미를 털은 거다. 개미들 털은 거다. 소위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역망천 캔들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역망천 캔들의 중요한 건 뭐냐? 윗꼬리가 있고 이렇게 캔들의 몸통이 있다라면 자, 여기에 저항이 어디겠습니까? 고점일까요? 아니면 종가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시초과일까요? 자, 우리 지연 학생. 네. 여기 저항이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저항이요? 네. 저항이면은 3번이지 않을까요? 3번이요? 네. 시초과가 저항이 된다? 저항. 네. 글쎄요. 저는 시초과일 것 같긴 한데. 네. 좀 어렵네요. 아, 일단은 우리 지연 학생이 중간에 편입을 하셔 가지고 네. 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인데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영망치형 캔들의 저항이 1번이다 생각되시면 1번 남겨주시고 2번 종가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고 시초가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3번을 강의실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번, 1번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튤립님 1번, 햇살님 1번, 그리고 나님 2번, 그리고 김경진님은 3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별처럼 대박가자님도 1번. 지금 대체적으로 1번, 2번 뭐 골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답 어떤 걸까요? 자, 정답은 네. 예, 1번이죠. 1번인가요? 자, 1번인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 벌써 지금 제가 캔들 거리랑 이평선을 오면서 추세까지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표현해서 양봉의 영망치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시초가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려서 종가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초가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겠죠. 지지가. 그리고 장중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자, 이 고점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고점이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위 지지와 저항이 어딥니까? 지지는 시초가, 저항은 고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망치형 캔들에서 중요한 거는 고점이 저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상승을 하다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버립니다. 자, 우리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캔들 아닙니다. 거래량 아닙니다. 이평선 아닙니다. 추세강입니다. 추세에서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캔들 안에서도 그 추세가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지지고 윗꼬리가 저항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아랫꼬리가 지지고요. 윗꼬리가 저항입니다. 윗꼬리가 저항이고 윗꼬리가 저항입니다. 자, 저항이라는 건 소위 갔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 구간만 오면 누군가 팔려고 하는 겁니다. 팔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뭐 음봉이고 양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봉이니까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양봉이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게 만약에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캔들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 차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차트의 핵심이라서 지지와 저항 반복적으로 아랫꼬리는 지지, 윗꼬리는 저항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캔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지인데 그 다음날 그 지지를 지켜주느냐. 그래서 저항인데 그 다음날 이 저항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 캔들과 그다음에 이 캔들과 이 캔들은 음봉인데 대량 거래량.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강하게 매도 떨어지면서 거래량 터졌고 강하게 매도 떨어지면서 거래량 터졌고 강하게 매도 떨어지면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같은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고점을 넘어가는 뒤에 캔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캔들 거리랑 이평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자꾸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는 거를 반복적으로 보셔야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내가 이걸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매도를 해야 될지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트인데요. 자, 요 차트. 쭉 하락하다가 양봉 역망치형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봉 역망치의 대량 거래량입니다. 자, 나 이거 주가 자신 있게 상승한다라고 생각되면 1번을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야, 윗골이 크게 발생한 거 보니까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시면 2번을 여러분들 강의실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네. 상승, 2번 하락입니다. 1번 상승, 2번 하락. 자, 이 강의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번 나오고 있거든요. 옹달샘님 2번, 김금자님 2번, 열심님 2번, 그리고 영원님도 2번, 그리고 봅시다. 내 생애 첨 주식. 님도 2번. 오블리님 이 와중에 1번 나왔습니다. 또 0909 공부님 호동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또 감사 인사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봤을 때 지금 하락을 할 것 같아요. 네, 왜 하락할 네. 것 같죠? 일단 지금 윗꼬리가 달렸고 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저도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을 때 저런 차트를 본 것 같은데 그때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지원 학생하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2번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인데, 자, 아까 얘기 드렸죠? 뭐다?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희한하게도 대량 거래량을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앞에도 대량 거래량은 중간중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 있는데 저기도 대량 거래량이고 저기도 대량 거래량이고 여기도 대량 거래량입니다. 문제는 희한하게도 거래량만 찾아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대량 거래량의 주가가 상승하면 이제는 상승 반전이다라고 알고 계신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의외로 이런 구간에서 다 깨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캔들 하나만이 볼 게 아니라 그 캔들 다음에 결국 윗골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주가가 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차트가?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대량 거래량의 윗골이 고점입니다. 자, 이 고점을 넘어가는 차트가 있습니까, 캔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고점에서 역망치형이 나오고 나서 잠깐 올랐지만 또 똑같은 구간에 저항 맞고 그대로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캔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뒤에 캔들을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고점을 똑같은 구간에서 형성을 하니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또 떨어집니다. 자, 방금 봤던 캔들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역망치형 캔들의 대량 거래량 엄청나게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 고점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니 결국은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캔들 중요하고 거래량 중요하고 이평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항과 지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꼬리가 있는 캔들이라는 건 아래 꼬리가 있으면 지지, 윗꼬리가 있으면 저항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캔들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면서 자, 저항선을 그어보고 이 저항선을 넘어가는 캔들이 나타나느냐. 나타나면 그 다음은 여기는 매수 자리겠죠.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척하다가 와장창창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 캔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저 캔들을 기준점으로 그 뒤에 추세가 돌파가 되느냐 안 돌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차트가 사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참 캔들은 너무 익숙하거든요. 캔들 하나만 보고 매매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 돈 까먹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캔들 파란색, 빨간색만 여러분들 맨날 보는 거는 너무나 쉽거든요. 오죽하면 유치원생도 볼 수가 있는 게 캔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고 만약에 매매가 가능하다면 정말 유치원생들도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전 입문에 있어서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이해해서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를 반복적으로 찾아내는 연습들을 반복 숙달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할 때 그게 여러분들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전에서 수익이 나냐 손실이 나냐를 거기서 결정짓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차트가 내가 괜히 복잡한 설정을 해서 이런 저항과 지지가 한눈에 안 들어오고 있구나 한다라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차트를 단순화해서 정말 저항과 지지 찾아내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게 아직까지는 혼자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강의를 또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차트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차트들 예시를 제가 들면서 또 온라인 강의도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하고 실전 입문 온라인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흥미가 생기시는 분들은 또 왕초보 주식방 강의실에 입장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기초가 있어야 기법이 있지. 기법이 있고 기초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동안 너무 기법만 쫓아다녀서 나는 이 기초를 너무 소홀하게 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같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어떻게 참여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노란톡에서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강의실 1과 강의실 2가 있는데 이 강의실에 입장하셔서 공구공구 입력하시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해주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서 많은 분들이 정말 왕초보 주식이 아니라 왕초보가 아니라 정말 이 왕초보를 떼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가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할 게 있는데 이번 주가 제 왕초보 주식반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기 전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또 같이 소통을 하면서 올해 시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실제로 만나서 같이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하고 호동쌤의 2024 주식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2시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동쌤의 우리 주식 콘서트 이렇게 또 이번 주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방송에서 못다한 실전교육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TV방송을 통해서 캔들, 이평선, 뭐 거래량, 추세 등 이 기초 공부를 해왔다면 이 온라인 교육방송에서는 앞서 호동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초보자들의 잘못된 매매 습관, 또 실수하기 좋은 그런 실전 차트에 대해서 심도 깊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호동쌤의 이 실전 입문 온라인 교육방송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에서 이 온라인 실전 교육 강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초보 주식반 강의실 들어오는 방법 제가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에 켜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그 돋보기 누르면 검색창 뜨는데 그 검색창에 왕초보 주식반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